제주 올레 7코스의 시작 외돌개. 바다 가운데 외롭게 서 있다고 해서 외돌개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50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섬의 모습을 바꿔놓을 때 만들어졌죠. 서귀포시에서 줄재가라면 서러워할 멋진 경치를 뽐냅니다. 그냥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 남기고 싶은 기대. 사실 제주도는 거의 20-30회 왔었는데 올레길 걷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다른 제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 외돌개에서 강정마을을 지나 월평마을까지 이어지는 올레 7코스는 명승지들이 많아 아름답기를 유명합니다. 초보자들이 걷기에 편해 매해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집니다. 깎아지른 제주의 해안가를 감상하기에 이곳만한 곳이 없죠. 검색하다가 검색창에 가장 선호도가 7코스가 가장 초보자한테는 가장 좋다고 해서 경관 좋다고 해서 이쪽을 선택하게 됐어요. 올레 7코스는 동배남길과 속골, 수봉로, 강정천, 월평포구로 이어지는 14km 구간입니다. 가끔 등장하는 아스팔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덧 다시 해안이 나옵니다.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죠. 파도 너머로 보이는 섬은 범섬입니다.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은 모습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법한포구를 따라 가다 보면 해안가에서 용천수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라산의 물이 지하로 흘러 해안에서 다시 솟는 물입니다. 저기네. 외도계 있는 곳부터 걸어왔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아스팔트 길만 걷다가 그 택스 같은 데 걷다 보니까는 피곤치 않고, 그리고 이 글쎄 제주가 왜 힐링의 섬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포구한 해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해양생물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갱이라고 불리는 바닷개, 그리고 보말과 숨바꼭질이 펼쳐집니다. 자, 한 마리 잡았어요. 되게 조그만 거. 알려져 있는 관광지보다는 이렇게 올레길 걷다 보면 현지 분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사시는지 이런 일상이나 아니면 여기 제주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올레 7코스 돌아가다가요. 여기 동네 주민들께서 이거 조그만 거 꽃게 새끼 이렇게 잡아서 뭐 반찬 만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경 삼아서 잡으시는 것도 보고 직접 와이프 잡아보고 시원하고 걷다가 땀 이렇게 식히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파도 소리와 시원한 바람, 그리고 폭우의 아름다움. 제주 사람들의 인심을 느끼다 보면 어느덧 올레 7코스의 끝자락을 향하게 됩니다. 다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올레길을 따라서요. 이제 애들 다 보내고 이제 우리 여유 있게 지내자 그러고 왔는데 아유 여기 또 올래나 하면서 만끽하고 가자 그러면서 걸었어요. 시컷 만끽하고 가자. 뭐 한라산도 한 세 번째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걷자라고 저 해서 이제 올레길 쪽 걷는 건데 전체 돌기는 좀 부담스럽고 약간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원하고 잘 구경하고 갑니다. 올레길이요? 사진에만 남는 길이 아니라 사진에만 남는 여행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여행을 만들어주는 길. 강풍이 하나 땀 되고 낚시해서 가고 완전히 옛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강정 바다 올레.
곳은 허마디허만 바위밭에 고만고만한 돌들이 용단처럼 깔아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길입니다. 강정은 예로부터 물과 땅이 좋아 쌀이나 다른 곡식들이 제주에서 제일이라고 해서 일강정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너무 바람도 좋고 자연도 좋고 이렇게 해변을 보면서 걷는 거 좋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즐겁게 걷는 거를 잘 못하잖아요.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감정포구를 지나면 어느덧 7코스의 마지막을 알리는 작은 슈퍼마켓이 나타납니다. 제주에서는 정방이라고 부르죠. 이곳에서 도장을 찍으면 7코스 정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갈수록 이제 목표가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이제 더 이제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성취감을 한번 맛본 것 같아요. 제주도에 친구랑 이렇게 같이 놀러 와가지고 20대 좋은 추억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 이런 거 봐서 정말 행복한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길 인생길 같다는 느낌? 저희 앞으로 그동안 13년 같이 살았는데 그동안 걸어온 길, 같이 걸어온 길, 앞으로 또 같이 걸어갈 길 많이 닮아있는 것 같고 또 한 10년 뒤에 같이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